자, 오늘 소풍을 어디로 갔다 오셨나요? 예, 낙산사 해변 좋았습니까? 예,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에는 무슨 과일이 제일 생각이 많이 나요? 예, 여름에는 그래도 최고의 과일은 수박인 것 같지요? 예, 계절 음식을 먹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아, 여름에는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 수박은 대부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을까요? 물 빼면 없습니다. 수박 전체의 93%는 물이에요. 또 맛있죠? 그래서 여름에는 수박을 먹으면 더워서 땀이 많이 남는데 그때 필요한 수분을 공급해주기에 이것처럼 좋은 과일이 없을 것이고, 그리고 또 수분은 빠져나갔지만 우리 이 몸속에 어떤 적당한 나트륨도 공급을 해줘야 될 것이고, 또 빠져나간 것만큼 미네랄도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이 여기 수박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뭐 수박 좋다는 얘기는 많이 하지만, 그래도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내용들을 좀 찾아봤어요. 현대 과학이 밝혀낸 수박의 놀라운 질병 예방 효과라고 하는 제목으로 현대 과학이 구체적으로 확인을 했고 증명한 그런 수박의 효능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수박을 먹게 되면은 도대체 그 속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고 그 성분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 우리들의 건강을 어떤 식으로 더 좋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는지, 특별히 오늘은 한국에서 발표한 유명한 논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논문은 한국의 대한민국 농촌진흥청 국립원예 특적과학원 최소연구회원들이 연구해서 국제적인 저널 몰레큘스라고 하는 이 연구 논문집에 2020년 11월 달에 발표한 거예요. 국가에 소속된 연구원들이 발표한 것이니까 뭐 그냥 무슨 박사학위 받으려고 하는 개인적인 연구물이 아니고, 이때 들어가는 자금은 대한민국 농촌진흥청에서 다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좀더 효과가 있고 믿을 만하겠죠. 신뢰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박에 대해서 도대체 이 속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이걸 먹으면 어떤 부분의 건강이 좋아지는지 아주 과학적으로 잘 정리해서 발표된 논문이라서 이 논문을 중심으로 좀 살펴봅니다. 이 수박 속에는 제목이 그래요. 다재다능한, 우리는 수박 하나를 먹지만 그 속에 우리 몸의 건강을 좋게 해주는 어떤 기능성 영양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수박 하나 먹으면 좋아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목을 참 멋지게 붙였는데, 수박에 다재다능한 기능성 성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약학적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식물인데 어떤 약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한의학에서는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잘 써요. 약과 이 음식은 근원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스피린도 결국 어디서 나온 거예요? 이 버드나무에서 뽑아낸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약품들은 우리가 먹는 어떤 음식에서 뽑아낸 거예요. 그런데 여름에 잘못하면 더위 먹기 딱 쉽지 않습니까? 수박만 제대로 즐겨 먹어도 더위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학적인 가치가 있는 파이토케미칼, 식물성 어떤 이 화학적인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네, 그렇지만 수박은 굉장한 효능을 가진 그런 과일이지만 원래 다른 곳을 보면은
소박한 과일이 아니고 겸손한 과일이라고 번역한 데가 있어요. 참 겸손해요. 그러나 그 효능은 굉장합니다. 보니까 자 여기 간단하게 보면은 수박은 즐겨 먹을 때에 어떤 건강을 도와주는가 하면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심혈관계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효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걸 즐겨 먹으면은 항산화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결국은 활성산소 때문에 우리가 늙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다양한 항산화제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늙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여름에 더위 먹고 한번 딱 쓰러지면은 바싹 늙어버립니다. 그래서 노화 관련 질병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또 먹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지방질이 많이 쌓여서 뚱뚱해지죠. 그런데 이 수박에는 그 지방을 분해시키는 성능들이 들어있어서 꽤 배부르게 먹었는데 수박 먹은 것의 93%는 뭐라고요? 물입니다. 그래서 칼로리가 100g당 41kcal밖에 안 돼요. 맛있게 먹었고 이러다가 다른 것 보니까 당뇨 걸리겠네. 사실은 대부분 물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당뇨를 치료해주는 과일로 나옵니다. 당뇨병도 치료해주는 데 도움이 되고 궤양, 특별히 대장 쪽에 궤양이 있을 때 놀라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다양한 가장 무서운 여러 가지 암까지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많은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잘 먹으면 약식 뭐라고 그랬어요? 동원이라. 음식과 약은 근원이 같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이 질병을 예방하고 또 있는 질병도 잘 다스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일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자금을 들여가지고 이것을 증명해준 논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수박의 의학적 특성, 음식이지만 어떤 의학적으로 무슨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여기 여러 가지 성분이 있는데 라이코펜, 리코펜. 많은 사람들이 이 라이코펜은 어디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토마토. 토마토를 먹으면 거기에 리코펜이 들어있고 그것을 먹으면 어디에 좋다고 들었어요? 전립선에 좋다라고 하는 어떤 논문 하나 때문에 이 리코펜은 빨간 토마토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수박에 토마토보다 1.5배가 들어있어요. 이 토마토는 저리 가랍니다. 리코펜이 1.5배나 들어있는데 이 리코펜이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고 혈당을 조절해주기도 하고 또 암을 막아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없어서는 안 될 아미노산, 알긴산이라고 하는 아미노산이 있는데 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만들어져요. 단백질, 피부, 모발 안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알기닌이 좋다고 해서 어디서 알기닌 사서 먹으면 설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수박 속에 들어있는 시트룰린은 천연이기 때문에 설사를 안 해요. 그런데 얘를 먹으면 얘가 신장에서 알기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좋은 시트룰린이 수박 중에서도 어디에 많이 들어있을까요? 어디에? 그냥 빨간색 수박만 좋아하지요. 네? 거기에 들어있는 시트룰린보다도 그냥 다 버리는 수박 껍질 속에 1.5배가 들어있어요. 지금 수박 먹는 사람들은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쓰레기만 먹고 알맹이는 다 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중요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가 되면서 수박도 껍질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폴리페놀도 여러 종류가 들어있고 그리고 단백질이 생각보다 수박에 많이 들어있는데
수박 어디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 있을까요? 껍질하고 씨앗 속에 대부분 많이 들어 있어요. 좋은 건 퇴 뱉고 닦아서 버리고 음식물 쓰레기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를 지금 야기시키고 있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면은 수박 껍질, 껍질까지 옛날 뭐 이렇게 해서 먹으면 아이고 돈 얼마나 번다고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여기에 영양의 보물 단지를 넣어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필수 아미노산의 핵심 아미노산인 아르기난을 만드는 전구체라고 그래요. 바로 시트룰린이 여기 수박 껍질 속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고 이걸 먹으면 알긴산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논문을 중심으로 이걸 먹으면은 어떤 성분 때문에 어디가 좋아진다라고 발표했는지 그대로 좀 한번 살펴봅니다. 이 논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좀 보면은 첫 번째, 수박을 여름에 즐겨 먹으면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금 얘기한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 때문에 그래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은 주로 어디에 많이 들어있다고요?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하얀색 껍질. 100g당 61.4mg이나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즐겨 먹는 빨간색 수박의 과육보다도 1.5배가 더 많은 양이 들어있어요. 이것이 신장에서 필수 아미노산인 아르기닌으로 바뀌면서 우리 몸의 모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것과 얘가 이제 아르기닌으로 바뀐다고 그랬죠. 이 아미노산이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이 몸속에서 산화질소를 만들어주는 데 결정적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산화질소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혈관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면서 이완시켜주는 일을 해요. 그럼 혈관이 이렇게 이완이 되면은 혈액순환이 더 잘 될까요? 안 될까요? 혈액순환이 잘 돼요. 혈압이 떨어집니다. 고혈압 환자들이 수박을 먹으면은 혈압이 떨어지는 효과가 물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 산화질소, 이것은 심장병 환자들이 피가 떡이 됐고 혈관이 좁아졌어. 그 중에서도 심장에 있는 관상동맥이 협심증으로 좁아져가지고 딱 막혔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죠. 그때 혓바닥 밑에다가 빨간색 약 하나 넣으면 삽니다. 그게 니트로글리세린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이런 산화질소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딱 늘어나니까 막혔던 피떡이 빠져나가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천연으로 어디에 들어있다? 수박에 들어있다. 수박 껍질 속에 많이 들어있다. 수박 껍질 속에 있는 이 시트룰린을 먹으면 얘가 몸속에서 아르기닌으로 바뀌고 얘가 산화질소를 합성하는데 결정적인 영양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혈압도 떨어질 것이고 혈액순환 잘 될 것이고 그러면 심장병 협심증 환자에게도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름에 저쪽 금강구를 올라갔더니 여기가 막 터질 것처럼 아파. 그런 사람들이 수박을 먹으면은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산화질소가 합성이 되면서 그 부분을 늘려주니까 예전에는 아팠는데 이번에는 설악산에 와서 올라가 보니까 안 아프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해주는 이 일을 산화질소가 해줍니다.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해주는 것으로 다른 논문에는 다 증명이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성분이 혈관 점막 바로 밑에 죽 모양의 쓰레기들을 막 만들어 놓는 것을 죽상 동맥 경화증이라 그랬죠. 그러면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딱딱하게 굳어져서 동맥 경화증이 생기는 것이고 혈관이 두꺼워지면서 피가 흘러다니는 통로를 좁게 했으니
피가 잘 흐르지 않을 거예요. 그 좁은 혈관으로 옛날과 똑같은 양의 피를 품어주려면 세게 품어주는 수밖에 없고 세게 품었더니 혈압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원상태로 돌려주는 성분이 바로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라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특별히 시트룰린은 그 죽상동맥경화증의 아주 주된 발생 원인으로 지금 알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하고 CRP, 염증이죠, 염증. 염증이 있을 때에 죽상동맥경화증이 생기는데 시트룰린은 염증과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일종이에요. 얘를 완화시켜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혈관의 동맥경화증과 죽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수박은 우리 몸속에서 프로스트글라딘이라고 하는 성분이 나오면 염증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염증도 만들어지기 전에 염증을 만드는 이 프로스타글라딘을 딱 억제해주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염증이 줄어들어요, 수박을 먹으면. 또 수박은 좀 뚱뚱하면서 몸이 무거운 사람들에게 실험을 했더니 수박을 먹었더니 중성지방이 내려갔어요. 또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줬습니다. 그러면 비만에도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항산화 능력을 강화시켜줘요. 활성산소와 함께 산화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어서 죽상동맥경화증을 만드는 것을 이런 구체적인 기전에 의해서 막아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도 이런 것이 밝혀졌는데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심혈관계 질환의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소시켜주면서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심혈관계 환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좋은 과일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4주 동안 실험을 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4주 동안 수박을 매일 먹게 했더니 체중도 줄고 체질량 지수도 줄고 허리하고 엉덩이 비율도 떨어져요. 배가 들어가고 허리 엉덩이가 더 비율이 더 높아졌다는 겁니다. 배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혈압도 크게 감소되는 결과를 확인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박은 고혈압, 동맥경화증, 협심증, 심근경색증, 옛날에 뇌졸중으로 쓰러진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여름에는 즐겨 먹으면 약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여기 논문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또 이 논문에서는 수박은 비만을 예방할 수 있고 또 체중 조절을 해주는 다이어트 식품으로 최고라는 거예요. 막 이만한 걸 먹었는데도 93%는 물이고 칼로리는 별로 없기 때문에 물배 채워져서 배는 든든한데 칼로리는 별로니까 체중을 빼는 데는 아주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데 관계된 유전자를 활동을 못하게 눌러주더라는 거예요. 지방을 합성하면 아랫배 나오겠죠. 콜레스테롤이 많은 것도 지방이죠. 근데 얘들을 합성하지 못하게 만들어주더라는 거예요. 유전자 차원에서. 또 수박은 물이 많기 때문에 먹으면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다른 거 별로 안 먹어도 돼. 벌써 배가 부르니까요. 그래서 뚱뚱뚱뚱한 사람들의 체중, 체질량 지수, 허리 엉덩이 비율을 감소시켜주면서 체중을 예쁘게 조절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식품 중에 하나다. 또 룸이라고 하는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니까 이 수박은 예를 들어서 살이 찌는 이유는 밥 먹고 나서 출출하면 뭐 스낵을 하나 먹죠. 초콜릿을 먹든지 과자를 먹든지 이게 칼로리고 얘가 지방으로 바뀌어서 비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험을 해보니까 그런 스낵을 먹는 것에 비해서
그냥 뭔가 출출할 때 수박을 먹으면 스낵을 먹은 것보다도 식욕이 훨씬 더 감소가 돼. 물이 많이 차 있으니까. 칼로리를 많이 안 먹어 스낵으로 채울 때보다도. 그러면서 다이어트 과일로 최고로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가 고프다고 해서 중간에 아이스크림 한 컵을 먹어. 거기도 칼로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스크림 한 컵은 300kcal입니다 밥 한 사발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때 출출할 때 아이스크림을 안 먹고 예를 들어서 수박을 한 컵을 먹었다. 그러면은 이 아이스크림 한 컵은 칼로리가 300kcal인데 수박은 똑같은 양을 먹었는데 45.6kcal밖에 안 돼요. 똑같이 배가 불렀는데 이게 뭐 몇 분의 몇이에요, 이게. 6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큰 고통 없이 체중을 조절해 주는데 사용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날씬하기를 원하면은 수박을 잘 활용을 해라. 세 번째는 수박을 먹으면 달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큰일을 나는 걸로 아는데 여러 가지 과일 중에서 수박을 먹으면 달기는 달지만 전체 칼로리가 얼마 안 되니까 오히려 당을 치료해 주는 쪽으로 작동을 한다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당뇨 환자들의 90% 내지 95%는 2형 당뇨 환자죠. 그런데도 수박을 먹으면 뭐 다니까 조금 올라가겠죠. 당도 먹었는데 그러나 달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수박을 먹으면은 산화질소가 많이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가 잘 돌면서 에너지를 잘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포도당을 태우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혈관이 넓어지니까 포도당이 당뇨 환자들은 빽빽해가지고 안 흘러다니는데 이게 넓어지면서 쫙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포도당이 세포 속에 들어가서 잘 태워지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혈당이 오히려 떨어졌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를 봅니다. 자, 수박을 먹으면 특별히 껍질까지 먹어야 되겠죠. 물론 알맹이에도 들어있기는 해요. 껍질에 더 많이 들어있다는 거죠. 시트룰린이 이제 몸속으로 많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시트룰린이 신장에서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으로 변환이 되고 이 아르기닌은 산화질소를 증가시킵니다. 그 산화질소가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고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잘 흘러가서 에너지로 태워지게 하면서 혈당을 떨어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커라고 하는 연구자가 발표한 논문을 보면 쥐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까 수박 주스를 먹였더니 그 시트룰린 작동으로 인해서 혈당이 떨어졌다라는 연구 결과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도 수박 한 통 먹으면 뭐 올라가겠죠. 그러나 뭐 수박 한두 쪽 정도씩 먹는 것은 달기도 하고 맛있기도 한데 칼로리는 정말 얼마 안 되니까. 그리고 또 물이 대부분이니까 배가 불러서 아이스크림 안 먹게 되니까 그만큼 당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이 수박은 염증을 줄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장에 염증이 있을 때 그 대장을 치료해 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이 논문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어요. 궤양성 대장염의 특징은 아르기닌의 흡수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아르기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대장에 염증이 있으니까 뭐 흡수를 잘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수박에는 아르기닌을 만들어주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약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기닌을 만드는 시트룰린을 먹어주면 염증을 낮춰준다는 일도 하고
그리고 그 염증이 낮아지니까 궤양성 대장염 증상도 호전이 될 수 있는 식품으로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아랫배가 자꾸 아프고 설사를 자꾸 하고 뭔가 이 장에 염증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은 요 수박을 뭐 몇 조각씩 먹는 것은 여름에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다. 다섯 번째, 수박은 아주 강력한 항산화 과일입니다. 수박에는 항산화 역할을 할 수 있는 각종 페놀 성분들이 들어있고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들어있고 알칼로이드 또 페노이드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제들이 풍부합니다. 그리고 또 수박에는 정말 초강력 리코펜이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토마토보다 1.5배가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항산화제를 가지고 연구한 것을 보니까 여기 망막을 얘들이 잘 막아줘요.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나이가 들었다, 뭔가 좀 여기가 많이 활성산소로 공격을 받았다 그러면은 망막 중에서도 핵심 파트, 시신경이 모여있는 황만이 다 망가져가면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황만면성과 백내장을 가진 사람들, 특별히 전립선염을 가진 사람들이 리코펜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제가 이걸 싹 막아주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리코펜과 베타케로틴과 같은 항산화제도 들어있어요. 얘들이 전부 이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어떤 점막 부분에서 활성산소를 막아주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리코펜은 그 자체가 활성산소를 막아주니까, 활성산소는 내 몸을 공격하면서 염증을 만들잖아요. 결과적으로 염증을 억제하고 혈당도 조절해주고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해주는 일을 합니다. 근데 얼마나 강력한 항산화제인가 보세요. 토코페롤, 비타민 E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E보다도 여기 수박 속에 있는 빨간색 색소 리코펜은 항산화력이 10배가 더 강력하다는 거예요. 10배. 베타케로틴도 강력한 항산화제인데 베타케로틴보다도 2배가 항산화력이 강해요. 그래서 빨간색 식품을 먹으면 전립선에 활성산소가 공격해서 염증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력하게 막아주고, 그리고 또 심장 쪽에서도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막아주면서 협심증을 예방해 줄 수 있고, 눈에서 활성산소가 공격을 해가지고 뭐 황반, 이 변성, 뭐 여러 가지 망막 색소 변증 이런 것들을 또 막아주면서 예방해 줄 수 있고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수박 한 조각에는, 딱 한 조각에는 리코펜이 10 내지 18mg이나 들어있어요. 이 양은 주먹만한 토마토 하나 속에 들어있는 리코펜보다도 1.5배가 많습니다. 이 수박 한 조각이 큰 토마토 하나에 들어있는 리코펜보다도 1.5배가 많은데, 논문 하나 때문에 이 전립선 있는 남자들이 그냥 토마토만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물론 도움이 되지만 수박은 더 도움이 된다. 이걸 거의 대부분 모릅니다. 여섯 번째, 수박은 암 환자들에게도 아주 좋은 음식이라고 이 논문에 나와. 제가 논문에 있는 거 그대로 지금 요약하는 거예요. 보니까 수박을 먹으면 그 속에 리코펜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다 그랬죠. 빨간색이다, 리코펜입니다. 얘가 하는 일이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 DNA가 돌연변이가 되지 못하도록 억제해주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DNA 유전자가 돌연변이가 되면 암이 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암세포가 이렇게 발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보세요. 암세포가 이렇게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이렇게 있듯이 암세포가 어떻게 자라는지 그 세포 주기라고 그래요. 사이클. 이 사이클을 타면서 얘가 막 분열을 합니다. 첫 번째는 여기 보니까 G1 단계가 있어요. G1 단계. 네? 유년기겠죠, 유년기. 암세포가 딱 씨앗이 발암물질로 뿌려졌는데 G1기 때는 세포가 일단은 자라는 겁니다. 뭐 암세포도 하나는 자라겠죠.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만 자라가지고는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런데 G1 단계가 지나서 이 체크포인트를 지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은 걸러져요. 너 암이잖아. 네가 어디서 자라려고 그래? 대부분 건강한 사람이 여기서 걸러주는 거예요. 근데 이 검문소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과하는 겁니다, 암이. 그러면 이제 S단계로 넘어가요. S단계로 넘어가면 암 유전자를 가진 요 세포가 유전자를 속에서 막 복사를 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전히 암세포 하나에 지나지 않지만 유전자가 막 복사가 되고 있어요. 속에서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단계가 지나면은 드디어 G2 단계가 되는데 세포가 이제 하나가 두 개로 분열할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 단계도 지나갔다 그러면은 M단계, 드디어 암세포가 막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런 과정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을 먹으면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G1단계. 암세포가 싹이 틀려고 하는 단계에서 억눌러버린다는 겁니다. 아주 구체적인 연구가 여기 나와서 실험을 통해서 아예 암이 그냥 자라지 못하게 싹이 나는 단계에서 잘라버리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코펜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수박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특별히 지금 확인된 것은 인간 유방암 환자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나오고, 자궁암, 자궁내막암, 자궁경부암 이쪽에 굉장히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그리고 백혈병, 결장암 이런 암들도 확실히 이 암세포를 아예 자라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더라. 그냥 수박 먹으면 암 환자 좋아. 이 얘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근거가 있는 거예요. 쥐 실험뿐만 아니라 사람 실험에서도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터 수박은 배가 터지도록 먹어야 돼요? 그 얘기가 아니지요. 적당히 먹으라 이거예요. 여름에는. 예? 여름에는 적당히 모시고. 또 수박 먹으면 뭐가 잘 나와요? 오줌 잘 나오지 않습니까? 수박은 이뇨작용 및 해독 효과가 있어요. 그 일을 가장 많이 해주는 게 시트룰린입니다. 그래서 요 수박 껍질을 먹는 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이 요소회로가 있어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이제 분해되면서 몇 단계로 막 변하지 않습니까? 그 회로가 잘 돌아가도록 시트룰린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를 만들어줘, 결국은. 그 요소는 만들어지면 오줌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줌이 잘 나가니까 부종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방광염, 신장염 이쪽의 환자들에게는 아주 도움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요소 회로라고 하는 것은 단백질이 딱 써먹을 만큼 먹었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그러면 단백질 남는 것이 분해가 되겠죠. 암모니아로 일단 바뀝니다.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해요. 안에서 대부분 건강한 사람 걸러줘서 괜찮은데 간이 나빠지면 걸러지지 못한 암모니아 가스가 뇌로 올라가면서 혼수 상태로 빠져서 큰일 날 수도 있습니다. 독성이 강해요. 그런데 이 시트룰린을 수박으로 먹었다. 그러면 그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성분이 독성이 강한 암모니아를 요소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소로 바뀌면은 독성이 좀 약해지는 겁니다. 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오줌보로 보내서 오줌으로 버려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오르니틴, 시트룰린, 아르기닌, 또 요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그 강한 암모니아 독가스를 조금 독성이 약한 요소로 바꾸고 수박은 바꿔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뇨작용까지 있어서 오줌으로 버려주는 일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수박을 먹으면 이 여름에 몸속에 있는 노폐물, 독소, 여러 가지 암모니아 그런 독가스 이런 것들을 몸 밖으로 버려주는 그런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수박을 먹으면 예뻐진대요. 예뻐진다면 또 잘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수박의 93%는 물이니까. 물을 많이 먹으면 피부의 대부분 세포는 물로 채워져 있는데 물이 팽팽하게 채워지니까 피부가 어때요? 탱글탱글하면서 탄력이 넘칠 겁니다. 촉촉하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수박에는 베타캐로틴이 많아요. 베타캐로틴은 피부 점막세포에서 활성산소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그 피부세포가 재생되도록 만들어주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피부가 윤기가 나고 손상되는 것을 막아준다는 겁니다. 자, 수박 참 좋지요. 그런데 조심해야 될 사람이 하나가 있어요. 마음대로 막 먹으면 안 돼, 한 통씩. 어떤 사람에게 좀 문제가 될까요? 신장이 안 좋은 사람들. 어느 정도 안 좋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신장이 칼륨을 걸러서 오줌으로 버려주는 일을 하는데 신장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져서 만들어지는 칼륨을 다 걸러서 오줌으로 버려주지 못하는 신장병이 많이 진행된 사람들. 그러면은 걸러지지 못한 그 칼륨은 피 속에 계속 많이 흘러다니겠죠. 흘러다니면 어때?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을 쳐요. 심장이 너무 빨리 뛰다가 멎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신장병이 아주 심한 사람들은 여기 모든 과일에는 칼륨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다고 막 배불리 먹으면 심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기는 먹되 맛있어도 절제를 해라. 몇 조각 딱 먹어야지 그냥 막 땡기는 대로 다 먹으면 가슴이 떨릴 수 있다. 그래서 신장이 많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점을 꼭 유념을 해두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자, 수박을 딱 하나를 잘라줬어요. 주로 어디만 먹어요? 빨간색만 먹고 혹시 하나라도 씨가 입으로 들어가면 어떡해? 그것도 기어이 찾아가지고 뱉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그 빨간색 과육만 과일이고 나머지는 쓰레기로 지금 다들 전 세계적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요. 의외로 영양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보물섬이 어딘가면 수박씨라는 겁니다. 수박씨에 엄청난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어디에 영양이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수박 껍질 하얀 거 여기에 그렇게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거 괜히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논문을 따로 좀 준비를 했어요. Journal of Food Biochemistry 2021년 6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보니까 수박 씨앗, 수박 씨앗을 분석을 했어요. 아, 그 모든 씨앗은 독성이 있다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진짜 독성이 있는지 발표한 겁니다. 연구에서. 자, 28일 동안 수박 씨를 이제 먹게 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체중 1kg당 50ml 정도의 수박씨, 수박도 기름을 짜가지고 먹게 했는데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보니까 독성 효과가 하나도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겁니다. 자, 특별히 독성이 있다 그러면은 해독의 장기 간에 무리가 가겠죠. 간에 무리가 갔다 그러면은 ALT, AST, 간 염증 수치가 올라갈 거예요. 이게 독성이 있다고 하면은. 자,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수박 씨는 혈청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중성지방도 낮춰주고 LDL 콜레스테롤도 낮춰주고 그리고 간 염증 수치인 ALT도 오히려 낮춰주더라는 거예요. 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또 MDA라고 하는 것은 활성산소가 지방질과 함께 뒤범벅이 되면 만들어지는 이 지질과산화 물질인데 이것도 활성산소가 막아주니 활성산소를 막아줬더니 그 지질과산화 물질도 유의하게 아주 의미 있게 확실하게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은 손상시키지 않았다 전혀. 그리고 HDL 콜레스테롤 또 이런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좋은 항산화제 이런 건 오히려 높여주더라. 왜 그런가? 이 씨앗 속에는요 특별히 올레산 지방이 있겠죠. 씨앗이니까 아주 좋은 고급 지방이 들어있어요. 리놀렌산 아주 좋은 지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수박 빨간 거는 다 물입니다. 93%가 씨앗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보다도 수박 한 통 다 먹어도 이런 지방과 아미노산은 더 부족해요. 그래서 수박 씨앗도 꼭꼭 씹어서 먹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먹는 방법이 있을까요? 수박 씨앗을 도저히 틀니에서 못 먹겠다. 그럼 그냥 삼켜봤자 도로 나오니까 그건 다 모으라는 겁니다. 입에 들어갔다 나왔으니까 깨끗이 씻으래요. 물로. 그리고 볶으라는 겁니다. 볶아서 먹으면은 이게 해바라기 씨 못지않게 좋은 견과류라는 거예요. 그렇게 먹는 방법을 논문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수박 껍질을 먹는 사람 거의 없지요. 근데 여기 백퇴대에서는 자주 나오지요. 이야, 백퇴된 돈 벌겠다. 세상에, 수박 껍질도 하나도 안 버리고 맨날 나오네. 괜히 돈 벌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연구 결과가 그렇게 나와요. 여기 몰레큘러스 2022년 작년 4월 달에 발표된 논문을 보니까 수박 껍질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자세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박 껍질에만 들어있고 다른 데는 안 들어있어. 어떤 아미노산이. 그 아미노산이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잖아요. 그 총 아미노산이 수박 껍질에는 100g당 165mg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먹는 빨간 과육 속에는 146mg밖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수박 지금 빨간색 먹는 과육은 146이 들어있는데 수박 껍질에 그 중요한 단백질이 165mg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미노산이. 그러니까 쓰레기가 아니에요. 아주 영양소인 것입니다. 또 껍질 속에는 지금 계속 얘기한 시트룰린이라고 하는 그 아미노산이 100g당 61.4mg이 들어있고 얘가 시간 지나면 아르기닌이라고 하는 필수 아미노산이 된다고 그랬죠. 필수 아미노산도 있어요. 같은 사촌이니까. 얘도 53.8mg이나 껍질에 들어있는데 과육, 빨간색 그 수박보다 1.5배가 더 많은 거라는 거예요. 얘가 치료를 위한 약물입니다. 그냥 빨간색 맛은 있지만 정말 수박이 좋다고 하는 것은 이 시트룰린 때문에 그런데 껍질에 1.5배가 들어있다. 그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껍질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이 많이 필수 아미노산만 볼 때는 빨간색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 아미노산으로 볼 때는 껍질이 더 많습니다. 수박 껍질 속에는 또 이렇게 휘발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어떤 맛있다 뭐 이런 것들 그 휘발성 성분은 빨간색이 더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 껍질에도 그래도 15%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박 껍질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트룰린과 아르기닌이 아주 농축되어 있는 파트다. 거기는 굉장히 많은 양이 들어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냄새가 별로 안 나죠. 맛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수박을 주식으로 먹기는 질릴 거예요. 많이 먹으면 모든 음식은 너무 달면은 음식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박의 껍질은 휘발성 성분이 적기 때문에 냄새가 강하지 않아서 먹으려면 얼마든지 먹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신선하죠. 수박 빨간색은 금방 물러버리는데 껍질은 굉장히 신선해. 오래 시간이 질러도 지나가도. 그리고 이 녹색이면서 오이와 비슷한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걸 버리지 말고 여러 가지 식품 또는 음료에 넣는 성분으로 사용하자. 그래서 이미 공장에서는 이걸 갈아가지고 여러 식재료에 넣는데 기가 막히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장에서는 그렇게 해먹지만 집에서는 딱 빨간 거 먹고 남는 껍데기를 도대체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오늘 이미숙 영양사가 아까 오전에 만들어서 동영상으로 좀 잠깐 보여주려고 합니다. 수박 껍질을 어떻게 요리해서 먹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태댐 가족 여러분. 더운 여름철 잘 지내고 계시죠? 7월입니다. 벌써 우리 이육사 씨가 생각이 나죠. 내 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정말 7월이 정말 성큼성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 수박들 많이 드시죠? 그런데 이 붉은 부분은 많이 드시는데 껍질은 많이 버리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수박 껍질을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박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수박은 정말 커요. 그래서 이걸 반으로 뚝 자르고 또 잘라서 4분의 1쪽 정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붉은 부분은 드시고 그 다음에 이제 껍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껍질은 최대한 얇게 자르도록 하세요. 이렇게 얇게 자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나온 수박은 요 겉에 단단한 부분은 잘라서 없애주세요. 그래서 요거 자를 때 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잘라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내면은 요 껍질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 껍질만 400g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울에 이렇게 달아보니까 400g이 한 요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하나씩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자르기 좋은 걸로 이렇게 얇게 최대한 얇게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자른 요 수박을 여기 볼에다 넣으시고 이렇게 볼에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자른 것도 이렇게 볼에다 넣으세요. 자, 그 다음에 소금 1작은술을 이 안에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조물조물 이렇게 소금이 스며들도록 해놓으세요. 자, 이렇게 한 20분 정도 두시면은 여기서 물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물을 이렇게 따라서 물을 이렇게 따라내도록 하세요. 예. 그러면은 요 썰은 수박에다가 이제 양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더운 여름철에 또 같이 먹으면 좋을 것이 요 토마토입니다. 이 토마토는 4월이 제철이기는 하는데 그때 제철일 때 많이 사다가 요 캔닝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겠어요. 이 캔닝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병과 뚜껑을 물에다 넣고 한쪽 볼에다가 넣고 냄비에다 넣고 푹푹 삶으시고 토마토는 물 넣지 말고 크게 듬성듬성 썰은 다음에 냄비에다 넣고 삶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토마토에서 물이 있기 때문에 타지 않고 토마토가 부글부글 끓으면서 이렇게 곱게 입자로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 끓인 이 병이 오, 터져서 깨지는 거 아니냐고 염려들 많이 하세요. 절대로 안 깨집니다. 그래서 여기 유리병에다가 끓고 있는 토마토를 붓고 뚜껑도 삶았기 때문에 그대로 이렇게 뚜껑 닫으신 다음에 이렇게 놓으세요. 그러면 하루 동안에 이렇게 놓으면은 공기가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제가 3년 동안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다음날 이렇게 놓은 다음에 3년을 갖다가 먹은 적이 있었는데 하나도 변질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게 뚜껑이 완전히 공기가 안 들어가도록 밀봉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따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이렇게 따려면 안 따져요. 네, 따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기를 갖다 끝을 이런 데다가 톡톡톡톡 쳐주세요. 그러면은 요게, 어우, 저 지금 안 따지거든요. 좀 세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따시면 되고, 펑 소리 났죠? 이렇게 따시면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칼집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살짝 넣어주세요. 그러면은 이것이 이렇게 또 열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은, 나도 칼도 없고 힘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을 갖다가 불 위에다가 살짝 뚜껑을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펑 소리 나면서 이렇게 뚜껑이 열리거든요. 그러면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변질이 안 되고, 언제든지 우리가 소스로 사용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토마토도 시간이 지날수록 이렇게 맛이 좋아지거든요. 새콤달콤하게 맛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옛말에 친구도 오래될수록 좋고 포도즙도 오래될수록 좋다는 말이 있죠. 그런데 토마토도 오래될수록 좋습니다. 이 토마토 캔닝 우리 작은 거 한 병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분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냄비에다 넣고 불에다가 5분 동안 제가 끓였습니다. 부글부글 끓였더니 5분 지나고 나니까 수분이 다 날아가고 없어요. 그래서 이 원액만 여기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토마토 페이스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여기다 넣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현대인들이 부족한 것이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6는 너무 많이 드시는데 오메가3는 부족해요. 그래서 오메가3가 부족하기 때문에 염자 질병 있죠. 축농증이라든가 뭐 관절염 그런데 많이 도움이 되는 것이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아마시입니다. 그래서 아마시 가루 한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통깨. 통깨 한 큰술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몬입니다. 레몬이 옛날에는 너무 귀해서 왕들만 먹었대요. 근데 요즘은 구하기 참 쉽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레몬 반 개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씨는 빼내고 반 개를 이렇게 짜서 넣으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장갑을 끼고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레몬 씨가 하나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이거 씨를 빼주시면 되겠어요. 레몬 씨 빼고 여기다 레몬 씨가 들어갔는데 레몬 씨 빼고. 버무리겠습니다. 보통 요즘에 가족들이 같이 식사를 많이들 안 하세요. 그래서 요거는 4인 기준 가족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접시에다가 담으시면 되겠어요. 담을 때도 좀 모아 담기로 담으면 좀 맛이 좋습니다. 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식탁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토마토는 더운 여름철에 우리 피부 노화를 방지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토마토가
피로도 풀어주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돕는 비타민C도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체지방 많이 쌓이죠. 이 지방을 분해시키는 비타민E도 풍부합니다. 그리고 더운 여름철에 햇빛에 김이 생기면 어떡하지?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노화를 방지해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더운 여름철에 김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방지해주는 라이코펜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마토와 수박 껍질 잘 어울립니다. 이 수박 껍질은 보통 많이들 버리시는데 이뇨작용을 돕고 있어요. 그리고 혈액순환도 돕고 그리고 이 수박 속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노폐물을 갖다가 배출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좋은 식품 중에 하나인데 쓰레기로 많이 버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 이용해서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분도 많이 들어있죠. 그리고 과당, 포도당 이런 것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 더운 여름철 우리 피부도 곱게 만들고 그리고 이뇨작용을 돕고 그리고 신장 기능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장 기능을 도와주는 것 뿐만이 아니라 칼로리도 적고요. 지방 함량도 적기 때문에 다이어트 식품으로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고혈압, 신장 예방에도 좋으니까 조금 다양하게 만들어서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더운 여름철 건강하게 지내세요.